오이알 젤리는 일벌이 꽃의 꿀을 먹고 소화를 한 뒤에 인두선으로 분비하는 크림 형태의 단백질 물질인데요. 네. 네, 이렇게 벌집을 보면요. 네. 한쪽에 여왕벌을 기르는 인큐베이터인 왕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오. 이 왕대 단면이 이 하얀 네. 크림 같은 그 물질이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 네. 갓 태어난 일벌의 애벌레는 생후 3일간 로얄 젤리를 먹으며 성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여왕벌로 선택된 단 한 마리만 평생 로얄 젤리를 섭취하며 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를 퀸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일벌들도 평생 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좋을 텐데 태어나서 여왕벌처럼 이렇게 크 튼튼하게 자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태어나서 3일만 딱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얄 젤리가 채워지는 왕대는 일벌들이 열흘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도 참깨 두 알분의 양밖에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벌집 중에서도 로얄 젤리가 채워지는 왕대는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또 왕대 하나에서 추출되는 로얄 젤리도 0.1에서 0.5g 정도밖에 되질 않기 와, 때문에 소량이구나. 네, 어쩔 수 없지 여왕벌만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여왕벌은 일벌보다 크기도 크고 수명도 길잖아요. 네. 그게 평생 로얄 젤리를 먹으며 살아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여왕벌은 일벌보다 크기가 두 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루에 1,500개에서 2,000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오. 생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일벌은 6개월 이상 살지 못하지만 여왕벌은 5년에서 6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로얄 젤리의 풍부한 영양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초파리 유충에게 로얄 젤리를 먹여본 건데요. 그 결과 여왕벌처럼 초파리 유충도 몸집이 커지고 산란 능력과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와, 로얄 젤리의 어떤 성분이 도대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이 로얄 젤리는 단백질의 일종인 로얄락틴 성분과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 필요한 비타민 8종, 미네랄 10종, 아미노산 26종 등 40종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노화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로얄락틴입니다. 이 로얄락틴은 벌 유충이 여왕벌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또 뼈도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로얄락틴은 우리 몸에서 성장 유도 물질로 작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노화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면 혈관 탄력 유지, 근육 생성, 골밀도 향상,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